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던 것들이 지자체의 자원순환 정책으로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폐가구를 업사이클하고 버려지던 천은 반려동물을 위한 새 옷이 됐습니다. 처리 비용을 아끼면서 환경도 살리는 의미 있는 지자체의 노력, 최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록달록 여러 가지 디자인의 강아지 옷. 견주와 커플룩으로 입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원단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자투리 천을 이용해 만든 상품입니다. 일단은 섬유 기업에서 그 자투리 원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이 폐기가 되는데 그런 폐기할 때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을 기획 포천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개발했는데, 리코라는 이름으로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을 마친 상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입을 수 있는 커플 시밀러 룩부터 계절별 패드 의류와 슬링백, 타월 등 상품도 다양합니다. 버려지는 천 중에서도 방수, 방한 등 기능성 원단을 선별해 제작했습니다. 가격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반려동물 상품보다 더 저렴하게 소비자들을 만납니다. 이곳은 성남시에 위치한 폐가구 처리장. 작년 한 해에만 이 지역 폐가구 처리 비용이 19억이나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폐가구로 자원순환을 접근해 아이디어를 짰고, 지역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 손길로 세상 하나뿐인 멋진 물건이 됐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된 업사이클링 가구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기부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버려지는 가구에 대한 이제 인식이 조금 전환이 되게 되고, 각 가정 내에서도 간단한 리폼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이제 중고 거래를 통해서 재사용될 수 있는 이제 자원의 선순환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이색 자원순환 정책들이 경기도 곳곳에서 의미 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